총과 칼과 방패와 탱크를 막 몰고. 어떻게 보면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픽처를 가지고. 저 왕관을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욕심이 나네. 최고점의 주인공입니다. 아~ 정동환 씨 나오셨습니다. 엄청난 점수 아닙니까? 알리 씨하고 6점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아, 그리고 그때 트로피 가지고 막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알리 씨랑 동률이다 아니다. 근데 네. 이제 알리 씨하고 만나가지고 방송하면서 물어보니까 정리가 한 개 차이가. 네. 그래서 결국은 11개, 10개로 지금도 지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루저. 생척하는. 자, 하나. 더하면 이제 알리 씨하고 진짜 그렇죠. 동률이 되는 거예요. 아, 욕심이 내려놨었는데. 나죠. 오늘 약간 욕심 납니까? 욕심이 나긴 하는데 아, 진짜 내려놓고 왔거든요 오늘. 아, 맨날 내려놓고 오셨대요. 어, 불회명곡 대기실의 금지어가 뭐냐면 내려놓고 왔다. 무대를 즐기러 나왔다. 아, 제가 오늘 진짜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사투리 내고 항상 내려오시는이잖아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컨디션은 괜찮아요. 정동환 씨가 컨디션 많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아, 예, 뭐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많게 됐어요. 자, 오늘 아, 대단합니다. 네, 오늘 우승하면 사실은 네. 알리 씨가 지금 트로피 타이 기록이 되잖아요. 꿈 같은 얘기네요. 정동환 씨의 도전하는 모습 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라드의 황태자 널킴 나오셨습니다. 널킴 끝나고 약간 눈물도 흘리고 그렇죠 그런 네. 액션을 좀 취했죠 어. 액션이었습니까? 아, 좀 올라오긴 했는데 굳이 막지 말자라는 말은 굳이 막지 말자 아, 부를 수 있는 눈물이었어요 부를 수 있는 눈물이었어요 어, 이 정도면 좀 가능성 있겠는데 울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 더 가져가셔야 아니 저는 오히려 이 상반기 결산이라 그래서 뭐 경쟁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노래 아니 피디님도 저한테 네. 아 이건 화합의 무대다 정말 페스티벌 같이 생각하고 어, 그러니까 어떤 된다. 화합의 무대냐면요 네. 다 화합해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화합이에요 아니, 제 무대만 빼고 무대가 빈 공간이 없더라고요 다 심지어 어떤 분은 관객석 도차 있는 거예요 그 관객석 도차? 관객석 도차 아, 누가, 아,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겠는데 혹시 아, 자 이분들 2017년 상반기 최다 트로피 보유하신 분입니다 뮤지컬 스타 부부 김소연 손준호 부부 나오셨습니다 따로 또 같이 김소연 씨도 얼마 전에 우승을 하셔서 김소연 씨 단독 트로피도 있는 어? 상황이에요. 그때 네. 단독 트로피 받으면은 나는 어디다 이렇게 놀 거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본인이 이기더니 거실을 중간에 그냥 준다. 아, 이거 봐라. 아주 저랑 같이 우승했던 것 중에 최근 거를 옆에다가 나란히 놨어요. 아들이 집에서 보더니 엄마 트로피는 왜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날 받았잖아요. 받아서 바로 그 옆에 그래서 옆에 달아! 이거 다 이거 딱 가운데 달아! 이거 다 이거 딱 가운데 났어요? 딱 걸렸어요. 딱. 오늘도 또 트로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요. 늘 슬퍼요. 왜요? 저희가 2016년 상반기 우승 때는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 그때는 왕관 없었나요? 없었어요. 색다른 브랜드 저희가 그래서 샀어요 왕관을
따로 봤어요? 만약에 오늘 가져가면 쓸 일이 없겠네. 그냥 이렇게 바로 던져버리죠. 자, 이분은 2017년 특급 콜라보의 주인공입니다. 지난번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죠. 그 제주 소년과 함께한 위로와 감동의 무대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분인데요. 오늘 역시 특별한 콜라보 무대로 색다른 감동을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루의 디바 양파입니다. 지난번에 엄청난 무대를 보여준 맞아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연승으로 쭉쭉쭉쭉 이어갈 수 있는 그냥 무서운 그렇죠. 양파 씨 할머니면 그냥 부담스러운. 야. 일단 고득점이 예상되는데 양파 씨. 처음 해보는 건 처음인데. 그럼요. 1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시구나. 처음인데. 스트레스가 근데 뭐 괜찮아요. 일단 저는 뭐 맨 마지막에 하면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처음 해서 목이 안 풀렸네요. 처음 목이 안 풀리는 단점이 또 있군요. 자, 매번 매번 다른 매력을 항상 보여주는 양파 씨 화이팅! 제가 이번 상반기 결산에 선곡한 곡은 양희은 선배님이 부르셨던 아침 이슬입니다. 함부로 손대기에 어려운 곡이지만 2017년 5월, 6월 역사 속의 이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아침 이슬은 좀 가볍고 시원한 아침 이슬일 것 같아서 오늘 무대에 또 붙는 지원분들이 있다고? 네, 제가 늘 너무 사랑했던 두 번째 달과 그리고 코리아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듯이 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 양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아침 이슬 들려드릴게요. 아침 봉산에 오월날 작은
와, 기립박수. 와,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아침 미세를 우리나라 역사를 항상 통틀을 때 결의의 노래였었는데요. 양파 씨의 노래는 축제의 노래로 탈바꿈한 것 같아서 더 홀가분해진 느낌이었고요. 네. 소윤 씨, 네. 양파의 무대 어땠어요? 저는 물론 양파 씨가 노래 잘하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감성적인 여유로움, 카리스마, 연약함 이런 모든 그 노래 안에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표현한 것 같아요. 뭔가 안아주는 느낌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폭발한 느낌도 있었고 전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이렇게 넋을 놓고 읽고 정말 봤어요. 저는 진짜 바람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어. 바람이 막 불어왔어요. 아, 에어컨 틀었어요. 저 여기서 나와요. 아, 네.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이 느껴지면서. 아, 바람이 느껴졌다. 새로운 너무 바람. 시원했어요.